최영두 간사님. 제 그 2분 시간을 다 썼는데 이분을 우리 동의원을 대표해서 박정원 의원이 좀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박정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좀 위원장님 들어주십시오. 2분 드리세요. 예, 박정원입니다. 사실 오전에 이 증인하고 참고인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, 명태균, 김대남, 강혜경 이 네 사람을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?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?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, 내부적으로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.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받고 뭉개기 위해서 김건희, 명태균, 김대남, 강혜경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끼워놓고 마치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 3명을 뭉개버리는 전략이었더라고요.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. 이거 붙이지 말아야겠다.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저희가 부끄러워요.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거를 위원장이 왜 뗍니까 손으로. 저희가 떼려고 그랬어요. 오후에. 왜냐하면 오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는 띄고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위원장이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마음대로 띈 거잖아요. 저희 간사가 여기에 띄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은 오후에 뛰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. 저희끼리. 근데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버리시는 게 어딨어요?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오전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증인을 끼워넣어가지고 저희 참고인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.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? 예? 그래놓고 갑질을 안 한다? 갑질 대명사예요. 갑질 대명사. 그리고 갑질의 여왕.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. 대마왕으로.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상임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거나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뛸 수 있지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뛸 수 없습니다. 이거. 예, 뛸 수 있습니다.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과방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예, 뛸 수 있습니다. 뛰어보세요.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오늘 하는 건 중요한 2025년도 과방위가 함께 해야 될 관계 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의 문제점을 심의하는 날입니다. 그리고 이걸 예결소위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박정은 위원님께 정중히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라 그 피켓을 띄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예, 노정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. 지금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증인 참고인과 관련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꼼수라고 하면은 저희 모두가 그 꼼수의 이제 주체가 돼버리는데 논의의 내용을 뭐 앞선 결정 전에도 잠시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KBS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동재 전 기자 등을 참고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. 이렇게 중요한데 보도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. 정말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맞는가. 공영방송이 다뤄야 될 이슈가 맞는가. 그걸 확인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. 그걸 고려해서 강혜경 씨, 명태균 씨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. 김건희 여사는 그 사안과도 연루돼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장
그 지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. 이런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인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. 근데 여당에서 아, 그런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둘 다 빼면 되는 거고요. 하자 그러면 둘 다 넣으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이상입니다.